호랑이와 효자. 백성민 그림, 김장성 글.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요? 종일 낮잠 자는 동물원 호랑이 말고요. 그래요. 이제 산에서는 호랑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무척 많았다지요. 그러니 호랑이 이야기도 무척 많았지요. 은혜 갚은 호랑이, 우애 있는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떡 뺏어 먹은 호랑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정성이 지극한 효자를 지켜준 북한산 호랑이 이야기랍니다. 옛날 서울과 고향 사이 우뚝한 북한산에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이라 불렀지요. 산군은 산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산 위에 점잖게 앉아 등성이와 골짜기와 산 아래 마을들을 굽어보았습니다. 누가 숲을 헤치고 누가 물을 더럽히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괴롭히는지 호랑이는 다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사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베 무덤가에 핀 담배꽃, 그꽃한줌 꺾어다가 말아 피웠소. 또한줌 꺾으려다 눈물이 났소. 너울 너울 담배 연기 간 곳이 없네. 나직 나직 노래하며 아침 저녁으로 무학자를 넘고 박석고개를 넘는 이 사람. 서울 사는 박태성입니다. 무슨 일로 날마다 이먼 산길을 넘어다닐까? 호랑이는 가만가만 지켜보았어요. 박태성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른이 되자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동안 못한 자식 노릇을 하고 싶었지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3년 동안 산소를 돌보는 시묘 풍속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파헤치거나 가시덤불이 뒤덮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드리는 것이지요. 박태성은 너무 어려서 하지 못한 아버지 시묘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산 북쪽에 있는 산소 곁에 움막을 짓고 집과 일터가 있는 서울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풍속이 그렇지, 돌아가신 뒤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박태성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으랴.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에 정성을 다할 뿐이다. 그 정성이 짐승들의 마음까지 울렸나 봅니다. 박태성이 시묘를 하는 동안 움막 주변에는 여우도 늑대도 삭도 표범도 얼씬거리지 않았으니까요. 덕분에 사람들이 산자락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가축을 기르며 살기 시작했다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눈보라 몰아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호랑이는 산 아래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오늘도 이 사람이 산을 넘으려나? 날이 허만이 쉬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박태성은 어김없이 나타나 눈길을 헤치며 고개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추워도 너무 추웠는지 고갯말 위에 이르러 그만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저런, 정성이 쓰러졌네. 호랑이는 한달음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박태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이토록 한결같은 이는 이 사람이 처음이다. 호랑이는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 박태성을 깨운 뒤 커다랗고 따뜻한 등을 쓱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날마다 박태성을 등에 태우고 북한산을 넘나드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군이 정성을 알아보았구나. 박태성이 남은 시묘를 하는 동안 호랑이는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산소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박태성과 묵묵히 앉아 지켜보는 호랑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박태성도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박태성은 생전에 바라던 대로 아버지 산소 가까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날밤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박태성의 무덤 쪽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가서 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무덤 앞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지요. 산군이 정성을 따라갔구나. 사람들은 호랑이를 박태성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고양시 효자동 북한산 자락에 가면 박태성과 호랑이의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박태성 같은 이가 산에 오르면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방석 같은 등을 쓱 내밀지. 이 이야기는 효자리 박효자 전설과 조선 영조 때 살았던 실제 인물 박태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였습니다.